안녕하세요. 튤리피아노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죠? 우리 엄지님들께 좋은 소식과 더불어 선물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드디어 네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었답니다. 책 제목은 우리들의 OST 피아노 연주곡집이고 태림 출판사에서 6월 23일경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책 소개를 해드릴 테니 함께 보실까요? 요즘 너무 좋은 드라마 OST가 많이 쏟아져 나와서 어떤 드라마 곡을 골라서 칠까 정말 고민이 많으셨죠? 사실 드라마 OST 중에서 내가 꼭 치고 싶은 곡은 한두 곡밖에 없는데 그걸 위해서 이 책, 저 책 다 사려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들의 OST 책에는 2022년 상반기 최고 인기 드라마인 우리들의 블루스, 나의 해방일지, 스물다섯 스물하나, 산에 맞선, 그리고 신사와 아가씨 OST를 한꺼번에 다 넣은 책이에요. 총 23곡의 OST에 두 곡의 이지 버전 부로까지 한 권에 꽉꽉 채운, 한마디로 알차고 가성비가 최고인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OST에서는 보시다시피 매번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OST에 참여해서 드라마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특히 BGM인 목포 오브 올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제가 정식 음원이 나오기 전 한수와 은희 부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커버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책에 수록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해요. 벌써 여기서 마음에 드는 곡 최소 두 개 이상 있으시죠? 근데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날 추앙해 라는 대사로 유명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OST 곡들도 살펴볼게요. 주인공 구씨에 구며들면서 그중 제 마음을 사로잡은 두 곡을 골라봤는데 모두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구성과 화음 진행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피아노로 고스란히 표현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제 버전으로 연주해주셔서 그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과 욕심이 있어요. 이 곡 연주해 주신 분은 제가 마음속 깊이 추앙합니다. 매회마다 설레었던 스물다섯 스물하나 OST 소개입니다. 히도의 통통 튀는 매력에 이진이와의 로맨스 다 잘 보셨죠? 이 드라마 OST는 청춘 드라마라서 그런지 비트가 빠르고 다채로운 악기 구성에 곡의 길이가 긴 곡들도 많아서 편곡하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곡 느낌을 내시면서 더 쉽게 치실 수 있도록 왼손 반주를 패턴화해서 편곡해봤습니다. 왼손 반주 먼저 익히신 후에 오른손 멜로디와 함께 연습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신나게 즐겨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는 경쾌한 리듬이라 피아노를 쳐보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보셨듯이 이렇게 여러 드라마의 OST를 넣어서 다채롭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곡들은 중급자분들이 치실 수 있도록 편곡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곡마다 QR코드를 넣어서 어떤 곡인지 참고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곡들은 책의 최종 편집본과는 연주가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더 치기 편하고 듣기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신 선물 이벤트 공지 나갑니다. 아래 댓글창에 이 책에 있는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을 적어주시거나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섯 분을 뽑아서 이번에 나온 따끈한 신간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실은 제가 정성스럽게 사인이라도 넣어서 보내드리고 싶지만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저 대신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참여 기간은 지금 이 시간부터 일주일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여부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드릴 테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빨리 완성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말도 없이 매일 새벽까지 작업하는 강행군을 했거든요. 그 결과 지금 입술이 부르텄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쁜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제가 쏟은 열정만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